내 속간이 전화 어깨 근처에 향수만 묻혀놓고 가냐 내가 너의 홍당샘은 아닌데 왜 항상 커피 아님 술만 어떤 먹고 가냐 너 놀라네 먹기 전까지는 씻고 안 걸어도 괜찮아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에 병따개가 없거든? 근데 버드와이저 사는데 생각이 드는 게 아 우리 집에 병따개가 없는데 따줄 사람도 없어 숟가락으로 아 뭐? 엄마가 따게? 잠시만 벨트는 왜 책상에 있는 거지? 숟가락으로 못 따요 누구는 책상으로 따고 막 그러던데 책상 정리 좀 해야겠다 이거 볼래? 어 너무 귀신처럼 나오네 뭐? 아, 내가 딸게, 이걸로 오프너 이걸로 어떻게 따는데? 뭐야? 급식이 지금까지 깨어 있을까? 뭐 하기사 씻고 아직 안 걸어도 돼 지금 걸게요 방제 프로듀스 101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은지 밤샘 술방 책으로 내 마음을 고문해 나 어둠의 기사 여기 배트맨 girl 축하게 취한 널 집에다 모셔주네 왠 어제 먹다 남긴 떡볶이요 높이 안 보이니까 생각하고 있었지? 아 그래도 안 보이네?
어떻게 하지? 드디어 나 바지 좀 갈아입고 올게. 너무 불편해. 다 들린다 다들. 야, 다 들리지 않았냐? 그니까 엄마 역대급 비율이라고요? 맘대로 안 돼서 나 쩝쩝 해요. 내가 네 맘대로 안 돼서 나 쩝쩝. 나 진짜 봐 우선. 저 왜 술 마시냐고요? 요즘 술 세졌는데 절벽 가시거든요. 야 먹자마자 온다. 아. 잡장은 하모 찾아. 넌 정말 적당히 나빠서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것 같아. 왔구요 어서와. 이거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먹다가 조금 쉬고 그럴까봐. 아 진짜 카프린 진짜 내거 아니다. 이게 무슨 차인데. 이게 더 나은데? 이게 이거는 아 채팅 읽어요. 이거는 진짜 뭔가 쓰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나 너무 부드러워요. 레인 디얼님께서 또 한 개로 팽글 감사합니다. 보드와이저 걔 오줌 맛이라고. 아 왜 그래? 오줌 먹는 거잖아 그러면. 맛빵. 맛있어. 왜? 라쿠 대장 은지야 왜? 와꾸 대장 은지야 왜? 문재희쌤님 어서오세요. 문재희쌤님 어서오세요. 아 브라더 소다 그냥 내가 브라더 소다 살려 했거든요. 근데 브라더 소다가 안 팔았어요. 와 진짜 여기서 이게 제일 맛있다. 진짜 난 언제까지나 애기 입맛인가 봐. 왜 느긋킹아 왜? 고물 다 짰습니다. 왜? 이 새끼 풍 안 쏘면 안 읽는다 인정? 아 메뉴도 내려달라고. 알았어.
문제 있어. 쟤는 지맨방 문자도 있지 되지만 철군님 방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데 진짜 다 문제다. 쟤는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킨다니까. 아닌가? 아님 말고. 네, 대두빵님 말씀하세요. 씨발 너무 안 읽냐? 나 읽고 있는데 대두빵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져 있지. 지랄 좀 자세히 해주시고. 네, 말씀하세요. 어제 에어비스님 방 봤어요. 처음 봤는데, 떡볶이가 어제 먹던 거 불스 떡볶이 남은 거. 녹화 뜨고 잘 테니깐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취한다. 조수 떡볶이 아니라고. 이건 불스 떡볶이라고. 불스. 아니 불스요 불스. 아 킹모띠 어서와. 킹모띠 다 들었다 니가 딸꾹이란 소리는. 니가 문대 반말이야. 언니 죄송해요. 언니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죄송해요. 언니 죄송. 온다. 나 벌써 오는데. 쑥 오는데. 언니라고 하지 말고 아저씨라고 불러라. 거추 터지겠다. 거추 떨어지겠다. 개쩐다 진짜. 너무 더럽다. 아저 어서 오세요. 저술 먹방 하긴 하는데, 합방 이후로 한번딱술 먹방 했었어요. 그때 카풀이 이만큼인가? 이만큼 먹고 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껐었어요. 깡술로 들이켰거든. 안주가 없어가지고. 아, 인생 뭐 있겠나 싶다. 요즘 드는 생각이 뭔줄 아냐? 튀김이요? 튀김 버렸어요, 엄마가. 아, 못 먹겠다. 너무 쓴데? 진짜로? 아, 원래 슬픈 날술 마시면 그 쓴맛도 두 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피똥 쌀것 같아.
저 새끼는 보고 자란 게 아니 느그킹 봉순 쟤는 보고 자란 게 맨날 봉순님 방에서 막 열혈들이 어그로 끄는 거 저런 거밖에 어그로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받아들이네 이게 매니저를 주니까 진짜 폭구야? 몰라요. 잠시만. 아, 잠시만. 조용히 해봐. 다들 조용히 해봐. 너무 시끄러워. 너무 소란스러워. 내 방에서. 조용히 해봐. 다들 조용히 해봐.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하세요, 다들. 재미난 영화를 봐도 다 만 요새는 많아 봐봐 반복되는 랩 같아 의미 없잖아 거기서 거기 안녕 주무세요 매니저 달라고? 왜? 잠시만 우리 열혈들 다 죽었어? 동동님 주무세요? 흙팡이 자니? 지갑이도 자니? 왜 갑자기 술 마시냐고요? 저는요, 꿀꿀한 마음은 술로만 자, 내 꿀꿀하고 이 허전한 마음은 채우기 위해서는 술밖에 더 없는 것 같아요. 구모동 이장님께도 10개 통금뱅글 감사합니다. 술로 안 됐어, 아직까지. 휴지 어딨지?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 다 무의미해 일상이 빈혈기 가득하고 다 허무해 하는 자연도 없고 남
진짜 밤샘이요. 진짜 밤샘. 6시, 7시. 나는 최대로 밤샘 해본 게 그때 몇 시였어요? 6시였나? 6시 반까지 방송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저 오늘 카톡 열어놨으니까 전화해서 뭐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 전화해주세요. 나 지금 목소리 톤 너무 좋지 않아? 아, 7시였어요? 건 친구들 비참한 동정뿐이야.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극적인 반들뿐이야. 그리워 널 위기. 진짜 합방했을 때 술 잘 먹는 게 아니라 그때 술 별로 안 먹었어. 진짜 그냥 마셔도 이게 무빠이 하고 하면은 이제 나는 어느 정도 했냐면 여기 이게 잔이잖아요. 그러면 한 이 정도쯤 먹었어요. 한 계속 이렇게 먹고 한 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다섯 잔 먹을 때 나는 한 잔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마셨었어요 그때. 카폴이 너무 쓰다. 막고제 나 은지야 왜 그래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는 진짜 버진 버드와이저? 버드와이저 너무 맛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너무 박간순이 어서오세요. 이거는 조금 근데 외롭냐고요? 항상 외롭죠. 근데 카프리는 너무 써요. 이거 많이 먹었어. 이빨 교정하면 더 이쁘겠네. 하는데 더 이상 교정할 이빨이 없는데 진짜 이빨이 없는 게 아니야. 네. 아 CNC님께서 메꾸에 감사합니다. 아 되게 진짜 아 너무 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딴 여잔 다 거기서 거기 안 운전한 사람 돌아. 너 술 원래 못 마셔요. 제가 진짜 그때 아팠던 게 진짜 아팠던 게 심장이 진짜 그렇거든요. 그 빈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장이 심박수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진짜 너무 빨리 뛰어요. 조금만 흥분하면은 이게 진짜 심장 무리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술 그래도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면 심장 진짜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심박수가 사람들 심박수가 술 많이 마셨다 한 애들한테 막 이야기하다가 여기 한번 대보면은 우와 이거 뭐야? 야 디박이다. 여기에 금이 다 가있어. 이거 아무리 그거 해도 그렇지 재활용 해도 그렇지 금이 너무 심하게 가있는데?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심박수에 딱 손 대보니까 내 친구들은 다 쿵쿵쿵 쿵쿵쿵 이러다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얘는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런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더 빨리 얼굴 빨개지고 진짜 바로 취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심장이 진짜 심장 안 좋아요. 그렇다고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닌데. 노래 끄라고. 알았어. 빈혈기 있으면 철분증 먹어. 나 근데 그거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빈혈 아예 제대로 검사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하고 있어. 술 먹방을 술 먹방 하는데 노래 트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몰랐지 나는. 미역국 진짜 좋아요. 저 미역국 진짜 좋아해서 미역국 맨날 먹어요. 근데 제가 갔어요. 갔더니 나갔어요. 다른 방 갔어요. 맛있다. 왁구대장 혼자 왜? 아, 그런 사람 많더라. 나볼 때마다 전 여친 생각난다는 사람 많더라. 네. 오늘 진짜 밤 새려고. 아, 매워. 그렇게 매운 건 아닌데 계속 먹으니까 맵다. 양파 하나는 호가든이고 하나는 뭐냐고요? 이거 카풀이고 이거는 버드와이저요. 호가든이 뭐예요? 두개 양쪽에 동시에 먹어볼게요. 완전히 술 진짜 잘 마시는 것처럼 완전 고래고래 술 고래처럼 먹어볼게. 휴지 없어. 휴지 없는데 어떡해. 왜요? 트름했어요. 그래서 술 마시면 트름 다시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저 트름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트름하는 게 못마땅하나? 나는 너네는 막밥 먹고 나서 그윽거리면서 맨날 이러고 있으면서 나는 트름하면 안 돼, 여자라고? 너무하네. 잠시만. 우리 엄마. 네. 이거? 그렇게 있는 거. 너무 크지 않나? 네. 보고 싶다 아, 진짜 그래. 그리고 좀 말도 하고 안녕.
너 맨날 그런 식이야. 됐어. 나 갈게.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 엄마는 불쌍해. 근데 엄마 자야 돼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엄마가 저 걱정돼가지고 계속 못 자고 계속 방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편하게 주무시라고 강퇴한 거죠 이제. 근데 자기가 강퇴해서 나간 거잖아.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내 기준은. 한번 화내면 뒤끝 장난 아니야 적어도 이주는. 요즘 그런 거 있거든요. 요즘 술 문화는 제가 술을 많이 안 마셔보긴 했지만 마셔 마셔 먹고 뛰자 병신 병신 내 발로 기아 아니다 맞나? 흑팡아 맞니? 흑팡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흑팡아 맞니 이거? 나는 진짜 술을 이런 거 없어요? 대수빵님 어서오세요. 이런 거 없어요 원래? 너무 더러워? 누가 맨 나온다면서 삘릴리 개굴개굴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미안해. 머리 안 크거든요. 머리 하나도 안 크거든요. 인생은 이 맛이지. 하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렀어.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하지. 되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네들은 진짜 나한테 하는 소리가 진짠지 저게 진짜 가짠지 모르겠어. 회장님 어서오세요. 요? 타이처럼 내 목을 조여서 날 얌전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어. 그때 내 속은 한참 뒤틀리고 꼬였어. 지금 난 널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고파. 이미 우리 사이 전태란 벽은 너무 높아. 내가 더 잘할게 하며 바랐겠던 나지만 오늘은 말할래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회장님 어서오세요. 랩도 지 인생인데 참 너만해. 아 이어폰 끼고 있는데 솔직히 마이크에다가 트림은 하지 말자. 매너 하자 은지한데. 아니 근데 난 진짜 너네가 진짜 너무 가쩐이가 이 판도를 다 엎어놔서. 아 우리 러플님께서 패티 벗고 소리 질러 한 게 감사합니다. 안 사귀어요. 누구랑 사귀는 건지 모르겠지만 홍요금이가 매니저 달라고 하는데 안 돼. 너는 안 돼. 왜냐? 안 돼. 왜냐? 네가 홍요금이니까 안 돼.
코너를 바꿔놔가지고, 왜냐면, 이게, 아, 우리 회장님께서, 일단, 김기름이! 감사합니다. 떡볶이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너 아직 다 안 나은 거라서 잘못하면 큰일 난다. 술도 마시는 연기만 해라. 강태 왜 시키는데 맞고 싶나 하는데. 으대! 엄마, 으대! 술도 마시는 연기만 해라. 술이 줄어들지가 않고 있는데 연기만 하라는 거는 이거는 술집 오던지 이거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을 마시는 연기만 하라는 거는 술은 계속 놔두고 내일 아침까지 이 술 그대로 가자 이 뜻인가? 그걸 모르겠네. 우리 엄마 하는 말 모르겠네. 강태 왜 시키는데 맞고 싶나? 그거는 본인께서 직접 강태를 당하시고 나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묵념을 했거든요. 엄마를 위해서. 안타깝다. 전분에 다시 질문 마취체인 것처럼 이제 두 번 다시 저 빠른 97년생이요. 아 잠시만 이거 너무 쓰다 진짜. 왜 이렇게 깨작대냐고? 밤은 길어요. 1시에요 벌써. 1시에요 벌써가 아니라 아직 1시밖에 안 됐어요. 저는 지금 밤샘 방송을 해야 되는데 1시밖에 안 됐어요. 1시밖에 안 된 건데 지금 무슨 깨작대면서 먹어야지. 술도 두 병밖에 없는데 나중에 밤에 나가서 뭐 더 마시라고 하면은 사올까 말까 생각이라도 해보겠지만 생각하기도 싫고요. 진짜 아치드다. 게이득?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볼케이노는 4시간 동안 먹방을 했는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더한 문제가 여기 숨어있어요. 이 떡볶이 어제 먹던 거예요. 어제 먹던 거 다 못 먹어서 지금까지 끌고 먹고 있어요. 나 원래 단무지 잘 안 먹는데 진짜 떡볶이 먹을 땐 단무지가 그렇게 땡기더라. 짜장면 먹을 땐 단무지 진짜 안 먹거든요. 왜냐면 단무지 너무 더러워서. 근데 단무지 계속 먹게 돼요. 떡볶이 먹을 때는. 특히 엽기 떡볶이 먹을 때 단무지 다 먹어요. 맨날. 이게 먹던 김인심 잡은? 민심이 좀 더럽긴 했지 오늘. 뭐 때문에 더러웠었지 민심이. 안 할게. 내가 잘할게. 내게 잘해달란 말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할게. 이 말 안 할래. 어쩐 신사님께서 추천하고 간다. 감사합니다. 얼굴 존나 빨개진 거 봐라. 빨갱이련. 이 미친 새끼가 진짜. 어 뭐야? 부족한 사람인 걸.
이런 뜬금 고백은 정말 익숙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야? 회장님은 항상 쏘고 나가서 리액션을 해드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회장님 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먹튀를 해버리는 꼴이 됐어. 그리고 오늘 12486 받은 것도 내가 진짜 저거를 솔직히 너무 커서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야방이니까 그래도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래 애꿎은 변명만 늘어놓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진짜 그랬다. 회장님 근데 부캐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느려진 것 같지? 나 말 왜 이렇게 느리게 하지? 누가 1등 했어요? 프로듀스 101 누가 1등 했어요? 저요? 제가 1등 했어요? 아니 봐봐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마셨다. 아직 안 취했으니까 취했다고 하죠. 이게 마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취했다고 하시니까 저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그 맷돌 위에 그 손잡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그거를 어처구니라고 하거든요. 그거 어처구니가 빠졌으면 맷돌이 그 거대한 돌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네 라고 하는 거 1등 김세정이에요. 부병 1등인가 봐. 전소미는요? 어이예요? 아 어이 어이가 없네. 어?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이런 걸 보고 어이가 없다는 거지. 어 근데 원래 어이가 없네는 틀린 말이었나? 아니다 맞는 말이야. 어이가 없네나 어처구니가 없네나 둘 다 똑같아. 근데 어처구니 맞는데 어처구니나 어이나 똑같은 말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짬툰 등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아 심장이야. 들어가셔서 이거 누르시면 액박 뜨는데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짬툰 이거 한 번씩 해주시고 한번 찾아보자. 내가 너무 궁금하네. 어의 어처구니 이 보세요. 어이없다 이응 어이없다 X 어처구니가 없다 이응 어이 어처구니 어처구니나 어이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이란 어처구니의 뜻으로 없다와 함께 쓰이는 이 밖에 어처구니는 어처구니예요. 원래 어이가 아니라 어처구니는 맷돌의 손잡이를 가리킨다. 이거 보십시오. 예? 네 마음대로 해라. 엄마 지금 화났다. 네 이렇게 맞기 싫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뜻인 것 같은데 둘리처럼 나 지금 엄마 화났다. 네 둘리처럼 이렇게 쳐맞기 싫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뜻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주무십시오. 배풍선 만개 터졌어요. 한 개로 팬, 아, 서포터즈까지 감사합니다. 나 저런 거 있다, 이거 스티커 중에서도 이렇게 주는 거 보면은, 나 진짜 이거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 이거 볼 때마다, 스티커 저거 볼 때마다 진짜 반짝반짝 놀란다, 진짜. 와, 뭐야, 막 이랬는데, 결국 한 거야. 돌아와줘 뜨거운 summer. Alright, yeah. Alright, it's so wonderful. 나는 핸들이 고장 안에 있던
나 지금 너무 써가지고 이렇게 먹겠다. 떡볶이에 치즈 있어요. 이제 떡볶이 떡 이렇게 해가지고 혓바닥에 다 깔아놓고 이제 이거 막 이거 먹고 있다. 너무 써가지고. 나는 꿈이라는 품을 찾아 유랑하는 해적 Sunlight one piece and comes up and down 일출 못내 반복기 서둘러 내 방에 달력을 넘긴 now 볼만 빨간 게 아니라 이거 조명 때문에 볼만 빨개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이세요? 이마도 아 제니스 TV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아구 오박 어서와. 나 아구 오박 때문에 나는 술 마실 때마다 아구 오박 오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내가 술 정말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아구 오박이 와가지고 나를 울렸었거든. 진짜 내가 그때 대성 통곡한 게 생각이 나서 아구 오박만 보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너한테 책임을 주겠어. 달게 받아라. 변해버린 모습 그대로 오케이 다 커버린 원숭이들의 고백 음악 숲에 숨어 모험을 하는 내 삶이 아 요해님 진짜 아니 근데 요해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제발 부탁이 있는데 요해님 진짜 채팅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돼요? 요해님 진짜 제발 부탁인데 채팅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돼요? 방금 뭐야? 우리 방 열어야지 다 이상해 진짜 이게 진짜 쏘고 바로 나간다니까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정상 없어 아 전이 어서가라 박간수님 저 박간수님 저 이번에 UCC 찍어요 저분이 영상 쪽이시거든요. 저 이번에 UCC 찍는데 그거 제가 송혜교 역할이에요. 영화의 전당에서 초청받아가지고 UCC 찍는데 제가 송혜교 역할이에요. 태양의 후예 리메이크. 망했다. 왜 그렇게 바쁜 거예요? 내가 사실 어른이야 군대 갔다 어 좋다. 아 근데 이게 원래 무보수였는데 한 몇 분 동안만 찍는 거라서 그거를 제 친구가 저를 꽂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래 무보수였어요. 그래가지고 난 무보수라도 괜찮으니까 그게 페북에 다 전국적으로 다 뜰 거라가지고 전국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페북에 뜰 거거든요. 그 UCC가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우선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내 친구가 막 이야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급이 받게 된 거, 1급을 받게 된 거예요. 1급을 받게 됐는데 그 1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그거 한번 찍는데 하루 동안 2만 원. 와, 지리지 않습니까? 지지자 진짜 나 2만원 받고 거기 가가지고
송혜교 연기하고 올게. 내 친구가 이러더라. 너무 화면빨이 안 받거나 전 2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면 35만원 받는데 이러는데 대박 진짜. 잠시만요. 잡았다 요 녀석. 요 녀석 말이야 요 녀석. 이거 어떻게 하지? 내 방에 휴지가 엄마가 갖고 나갔나봐. 휴지 없어. 휴지 뜯어야겠다. 너무 추워. 에? 죄송해요. 나만 이런가? 나는 왜 맨날 술 마시면은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을 쉬지는지 모르겠네. 진짜 나만 이러나? 어머님한테 잘해드려 오지게 말썽 피었을 것 같네라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저희 엄마 제가 약간 간혹 가다가 앙살 지기고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앙살은 지겨도 효녀거든요 진짜? 돈 벌면은 돈 받은 거 있으면은 항상 엄마한테 3분의 1을 주고 3분의 1도 안 되는 거 더 쓰고 다니는데 너무하십니다 진짜로. 저 이때까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장학금도 받고 제가 등록금 제가 다 내고 다니고 생활비도 내가 내고 집 계약하는 것도 내가 다 계약했고 그 다음에 나 등록금도 내가 당연히 다 내고 다니고 아무것도 집에서 손 벌리는 거 하나도 없이 심지어는 폰비도 내가 내고 폰도 내가 샀고 이런 옷도 내가 다 내 돈으로 산 거고 이것도 이 목걸이도 내가 사고 이 미용하는 것도 돈 없어가지고 내가 그거 뭐지? 그거 뭐야? 염색약도 사가지고 내 혼자서 염색 다 하고 용돈 땡전 한 푼도 안 받거든요? 저기요. 팡아 미안해. 좋아. 한지민님께서도 한교로 팬과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물론 내가 솔직히 한지민님께서도 한교 감사합니다. 내가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만큼 엄마한테 진짜 잘 해드리면서 살아왔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도리는 다 하고 있어요. 비록 앙살 지기고 갑자기 막 엄마 말 잠시 조금 안 듣고 엇나갔을 때도 있었지만 바로 돌아왔다고요. 중2병은 좀 걷긴 했지만 앙살이요 앙살. 앙살이란 단어 모르시나? 이거 부산 사투리인가요? 앙살 지기지 마라 이러는데 앙살 몰라요? 앙살 부산 사투리야? 아, 오늘 많이 배워가시네 여러분. 나 방송 보면서 앙살 부산 사투리 아니구만. 엄살을 부리며 버티고 겨루는 짓. 아 이런 거. 아 엄마 싫어 이런 거. 앙살 지기고 있어 까시나가 봐 이러면 엄마 옆에서 앙탈 아니고 엄마한테 아니거든 막 이러는 거. 엄마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어디서 앙살 지기고 있어 까시나가 봐 이러면서 막대걸레 들고 오시죠. 나 저번에 이걸로도 맞은 적 있다. 이거 나 진짜 이걸로 맞은 적 있다. 이거 청소기요. 청소기 들고 이렇게 하자 엄마가 시기가 바뀌면서 가지고 나 이걸로 맞았다 진짜. 그거 아세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저희 집 너무 보수적이고 그래갖고 이게 최근에 돼가지고 좀 많이 바뀐 거거든요. 약간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진짜 많이 바뀐 거거든요.
네, 카톡이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때리세요. 저 어렸을 때, 저 주택 살았었거든요. 2층 주택 살았었는데, 그때 2층에서 뭐 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랬는데 엄마한테 개겼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 때인가? 아니면 5살 때인가? 아니면은 6살 때였는데, 그때 엄마한테 개겼다가 오지게 쳐맞고, 진짜 빨가벗겨가지고 대문 밖에 쫓겨났었어요. 진짜. 팬티 맨 처음에는 아네살 때였다 네살때야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거를 다 기억하지 우리 집 앞에 동사무소였는데 그 우리 동사무소 진짜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골목길이었거든요 골목길이 있으면 여기가 2층 집이고 정원 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바로 이렇게 그냥 다섯 발자국 앞이면은 동사무소였어요 동사무소 그래가지고 내가 쫓겨났는데 밤에 또 쫓겨났었거든. 그래가지고 팬티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쫓겨난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서 엄마 문 열어줘!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동사무소 쪽에서는 커플이 그거 아직도 기억난다. 나 진짜 그때 처음 봤어요. 키스하는 모습을. 커플이 여자랑 남자가 입술 부딪히고 응응 이러고 있는데 엄마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이러고 있었다니까. 나 진짜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 가지고 고모가 와가지고 뭐 하냐면서 이제 문 열어주라고 하는데도 안 열어줬어 우리 엄마 나 내가 그때 10분 동안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 밖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팬티만 입혀가지고 내보내셨죠 그래서 난 팬티만 입고 맨날 다녔지 밖에 변해버린 모습 그대로 오케이 다 커버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근데 이게 그때는 주택에 살았으니까 아예 외지잖아요. 밖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언니랑 저는 한번 이상은 다 당해봤어요. 언니는 한두번 그랬나? 한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수도 없이 그냥 유독 저한테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만 더 심하면은 제가 조금만 이렇게 딱 하면은 저만 바로 다 벗겨요. 진짜 그 자리에서. 이러면서 갑자기 다 벗겨요. 막다 벗겨요. 나 그거 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슬리퍼 신고 가는 것도 슬리퍼 벗겨가지고, 진짜 다 벗겨가지고, 밖에 내다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다 버려가지고, 앞에서 막 울고 있으면은, 근데 이거를 한 내가 두세 번 당해본 거 기억이 나. 두세 번 당해봤던 기억이 나, 진짜. 그랬는데, 내 동생은, 이제 2001년도에서 태어났거든요. 200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2001년도에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동생은 이제부터 아파트에서 쫓겨나니까 그냥 그거는 솔직히 우리 집처럼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현대 아파트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 앞에서 쫓겨나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앞집 사람들도 다 친하니까 맨날 앞집에 대게 먹으러 가고 했거든요. 초대받아가지고. 그래서 앞집 사람들도 다 친하니까 그 쫓겨나도 걔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진짜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팬티만 입고 쫓겨나도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제가 너무 뻔뻔스럽게. 그거 보면서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내가 그거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이러면서 진짜 내 동생은 더군다나 남자니까 고추만 가리면 된다 얘가 나는 가릴 게 많았잖아 어렸을 때 나는 아 엄마 저를 보내줘 막 이러는데 내 동생은 진짜 팬티만 입고 쫓겨나가지고 이러고 있었다니까 진짜 이러고 야 이러고 가만히 있더라 그거 보면서 진짜 되게 역시 애기가 가릴 건왜 있냐고 그건 그렇지만 아, 저 부러웠어요. 폴리스 때문에 우는 영상 한 번만 틀어주세요. 그 영상 레전드 영상 보고 싶어요. 그 영상 우연히 봤다가 온 건데 이거요 어디 있냐면 빛나는 아침에님께서 한글 팬가 감사합니다. 이거 제 방송국 잠시만요 은유가 나오네. 제 방송국 들어가시면 여기 배너 보시면 이쪽에 양팡 다시 보기 있고 레전드 영상 있어요. 레전드 영상에 그 영상 있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자, 띵긴 라인. 이거예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봐봐. 아직까지 저 뿌염 안 할 거예요. 뿌염 하기에는 머리카락 너무 많이 상하고. 내가 말했는데? 내가 두 가지 루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저 말술이라고요? 아니요, 저 말술 진짜 아니에요. 저 조금만 마시면은 바로 취해요. 한 병 마셔도 취해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데 틀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뿌리 염색. 근데 어쩔 때는 못생겼고 어쩔 때는 이쁜 애였는데 저 원래 그래요 진짜. 이쁜 건 잘 모르겠고. 두 가지 루트가 뭐냐면 한 가지는 내가 진짜 금발 머리 해보고 싶으니까 이 머리에서 진짜 아예 탈색해가지고 진짜 크리스탈 금발 한번 해보고 머리가 완전히 상했다 싶으면은 삭발 한번 쫙 해버리고 다시 기르는 거. 그거랑 아니면은 그 루트 아니면은 이제 이걸 길러가지고 이 뿌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에서 투톤 염색 한번 하는 거. 그 두 가지 생각하고 있어. 삭발은 솔직히 좀 아니니까 삭발보다는 이제 단발머리 해가지고 아예 다시 기르는 거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삭발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왜 폴리스 때문에 우신 건예요? 폴리스가 화장실에서 방송하는데 정지시킨 거입니까? 저 그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뭐지? 별로 딱히 그렇게 제재가 심하지가 않았어요, 아프리카가. 근데 갑자기 여름방학 때부터 제재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방송도 원래 금지였는데 그냥 넘어갔었던 거예요, 운영장님들이.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는데 그거를 보고 방송시킨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 근데 내가 화면에서 안 나오고 있었거든, 분명히. 화면에 내 팔 이 정도만 나오고 있었어, 이 정도만. 근데 내가 방송이 된 거야. 방송하고 있었는데, 양치하고 있었는데 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봤는데 한 시간 뒤에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야? 이러면서 있었지. 네, 그때 경고문도 없이 바로 방송시켜가지고 울었잖아요. 보톡걸게? 나 괜찮은데. 이거 아니지? 이쪽이지? 이쪽인가? 가운데다가. 아, 중간에. 됐지? 됐어?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됐다고, 됐으면은 됐다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지.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데, 나한테. 너무하다. 됐어? 곰복기님께도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야 양광아, 양광아 이거 내 팬닉이야? 양팡인데 팡우처럼 그것도 양광으로 한 거야? 팡우 같은 것처럼 양광으로 한 거야? 맞네, 맞다고 하는데. 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지코님 너무 좋아. 진짜로 좋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좋다는 거야. 진짜. 웬 줄 아냐? 나는 좋아 그냥. 그냥 왠지 모르게 좋은 스타일이야. 나 이거 너무 엉덩이 시려워서 이것도 깔고 앉아야겠다.